안녕하세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면접 스터디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시뮬레이션을 해 가면서라도 스터디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혼자 공부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특히 집단 토의는 혼자서 못 하죠. 예, 집단 토의를 해야 되고, 또, PT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예, 여러분이 그 스터디 하는 방법을 이걸 통해서 좀 이제 해결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강의는, 주제 강의는요, 첫날 먼저 개별 질문과 관련된, 개별 면접과 관련된 사항. 자, 여기서 첫 번째는 자기기술서에 관련된 내용들. 자, 자기기술서는 경험 제시형 문제와 상황 제시형 문제가 두 가지가 나오게 되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접근 방법 알려드릴 것이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긴 하겠지만, 이제 내일은 집토 방법론하고요. 우리, 그 다음에 예상 주제 알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PT입니다. 그죠? 네, PT 작성법. 제가 아마 PT에 AC 문제 두 개를 넣어놨을 거예요. 산업관광 활성화 방안하고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두 개가 있는데, 그것들을 어떤 식으로 작성하고 어떤 식으로 수학 분석을 하는지를 보여드릴 거예요, 칠판에다가. 예, 그래서, 그거를 보면, 아,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나 보다라고 알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아까 직무능력평가 질문을 했었는데, 개별 면접에서 지금 이제, 예, 요거는 이제 별도의 시험으로 우리가 보니까요, 놔두고, 자기기술서 물어보고 그 다음에 뭘 물어보냐면 인성, N 공직가치관, N 직무능력평가 이렇게 물어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런데요, 구급에서는 이거를 면접에서 물어봤어요. 예컨대 뭐 선관직 같은 경우는 뭐 선거법 개정 문제랄지 또는 뭐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관세직, 세무직 같은 경우는 절세와 탈세의 차이랄지, 뭐 절세 탈세는 그거죠 뭐. 그러니까 합법적인 범위 내냐 아니냐라는 문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제가 그걸 맞서죠. 세무 징수자에서 그죠? 예, 안내자로 이렇게 뭐 상담가로 재무 상담가로 이런 얘기를 써준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태도가 그렇게 바뀌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구급들은 그걸 안 봤어. 여러분들 세법 관련된 직렬, 그러니까 7급에 행정학 들어가죠. 일행직. 그런 것들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행정학 선택 안한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사회 선택하고 이런 거. 그러니까 물어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 만약에 PT 주제가 직렬별로 달라버린다 그러면 이거 안 물어봐도 될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거의 공부를 해놨기 때문에 안 물어봐도 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직무능력평가를 물어본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은 뭐냐면, 이따가 제가 PT 주제 이야기할 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설명했대. 7대 3으로 직렬별 관련된 거를 해라라고 했죠. 이거 할때다 나와. 보고만 알아도 돼. 제가 내일 PT 그 공부하는 방법 알려줄 거예요. 자료 있고 참조 자료 있고 어디서 소스를 구하는지 다 공개를 할 거예요. 공개해도 적들한테 해도 우리가 이게 우리 시뮬레이션 들은 사람들이 이기기 때문에 공개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때 그것만 갖고도 충분히 이게 커버가 돼요. 다 이슈하는 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PT 볼때 제가 이제 뭐뭘 위주로 봐라. 그 자료를 뭐 달달 외울 필요도 없어요. 뭘 위주로 봐라라고 다 알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파심에서 하나 더 한다면, 여러분 관련된 지금 현재 그 직렬에서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시사 쟁점 사항들 있죠. 당면 과제 같은 것들이 있어요. 당면 과제이기도 하고, 또 시사 쟁점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거는 조금만 알아두면 좋지. 그거는. 예컨대 교육부를 간다 그러면 뭐 국정교과서 문제랄지, 어차피 그게 이제 집단토의 문제하고도 똑같아. 그러니까 근데 집단토의 문제는 국정교과서 이런 걸 집단토의 안낼 가능성이 높죠. 왜 자기들이 지금 하겠다고 했는데 토론 붙이면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런 데서 물어볼 수도 있는 거라서.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PT 주제 외에 따로 여러분이 해야 될 거는
지금 현재 당면 과제로 뜨고 있는 어떤 뉴스랄지 관련돼서 뭐 시사 쟁점이랄지 이 직렬별로요, 직렬. 요것만 좀 한두 개, 요것만 몇개좀 해놓으면 돼요. 요것만. 그다음에 인성 및 공직 가치관, 요게 중요합니다. 특히나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되게 이제 그 면접을 하게 되면 상사 앞에 꼼짝마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인 틀은 그렇습니다. 이따가 제가 상황 제시형 문제 접근하는 방법 알려드릴 텐데, 이 상황 제시형 문제는 가장 간단한 게 뭐냐면, 잘 모르겠으면, A와 B에서 A인지 B인지 잘 모르겠으면, 현실을 따라봐. 모든 문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로 출제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모든 문제는, 이 질문 사항들은 트러블이나 프로블럼이 있기 때문에 퀘스천화 된단 말이에요. 그럼 딱 봐봐. 아, 지금 현 상황에서 상사 앞에 꼼짝마. 자, 상사가 불법을 저질렀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자, 상사의 불법을 눈감아줘서 지금 현재 우리 공직사회가 문제가 돼, 국민적 불신을 지금 자초하고 있는 어떤 문제가 되는 것이냐, 아니면 상사의 비리를 갖다가 꼬질러 갖고 문제가 되는 것이냐. 어디에 있겠어요? 전자에 있단 말이에요. 밖으로 이제 터뜨린 거가 아니라 지금 내부 고발점도 다 있고 안에서 또 클린 센터 다 있단 말이에요. 불법을 저지른 동료는 국민의 배신자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배신자입니다. 왜냐하면 그한 사람 때문에 구급 입원해 보신 분 혹시 있죠? 그한 사람 때문에 공직사회가 국민에 대한 불신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왜? 이 국민들 같은 경우는 뭐 인허가 직접 이 하는 사람들 빼놓고는요, 창구 빼놓고는 잘 몰라요. 그럼 뭐 갑자기 뉴스에 딱 떠. 그러면 이제 언론 같은 경우는 정부의 감시자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부 공무원들이 누군가가 잘못했으면 대서특필 된단 말이에요. 그럼 국민들은 뭐지? 아, 저 조직은 다 드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국방부 뭐죠? 기무사 직원이 기밀 팔아먹으니까. 기무사 직원들은 다 그런 것처럼 느낄 것이고, 이번에 민경 5급 중에서 성희롱 발언 나왔으니까, 민경 뽑지 말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조직을 위태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 조직의 권한 축소. 해경 해체 똑같은 거예요. 해경 해체 같은 문제, 박 대통령 발언 나와버린 것도 결국은 뭐죠? 해경 안에 어떤 조직들이 부정과 불법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정과 비리를 저지른 사람은 국민의 배신자인과 동시에 여러분들의 적이다, 배신자다. 그건 동료가 아닙니다. 이런 사고방식, 이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상황 제시는 간단해. 지금 현재 어떤 것이 문제되고 있느냐 딱 따져버리면 답은 그냥 떨어집니다. 결론 딱 정해놓고 그다음에 풀어가는 거예요, 항상. 결론부터 정합니다. 개별 질문은 경험형이 이제 우리가 해가면 될 것이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것은 이 위에 사람들이 가장 걱정하는 건 뭐죠? 특히 불용과 비리를 저지르는 사람은 일선 참구가 아니에요. 걔들은 쬐끔밖에 못 받아. 그리고 걔들의 비리는 크게 대서 특필 안 돼. 누가 돼? 고위공직자이거나 중간 관리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뭐죠? 위에 사람은 아래 사람이 클린하기를 원해요. 그래야 자기가 훔쳐먹지. 아무튼, 네. 그러니까 뭐냐면 위 사람이 제일 걱정하는 건 중간에 사고 치는 거예요, 아래서. 중간에 사고 치면 장관이 옷 벗어야 되고요. 그죠? 술탄 사고 나면 사단장이 옷 벗어야 되고 이랬단 말이에요. 제일 걱정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상사가 비리를 저질렀다, 눈 감아야 된다. 이거 대통령 비리 저질렀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대통령이 가장 걱정하는 거는 공무원의 기강회의. 장관이 가장 걱정하는 것도 공무원의 기강회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강화되고 있는 겁니다. 강화되고. 네. 자, 이 관련된 얘기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자기기술서 기술방법 봅니다. 17페이지입니다. 일단 오늘은 개별 면접부터 먼저 하고요. 이게 여러분이 앞으로 해야 될 과제입니다. 자, 기술 방법. 공통적으로 본다면 글씨는 정자로 또박또박 쓰되 알아볼 수 있을 만큼 크게 쓸 것. 번호 부여 시에는 통일적으로 할 것. 도용자를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정식 작업. 자, 3번에 별표해 주시기 바랍니다.